자, 15가 speak differently. 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자, sepal of hypothesis. 자, 이 사람의 hypothesis 뭐였습니까? 가설. 이 사람의 가설에 대해서 hypothesis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가설을 내렸는가? 자, sepal wolf라는 사람의 가설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요거 이름입니다. 그 사람 연구자 이름입니다. 보죠. The way we think affects our language. 자, 봅시다. 방식인데 어떤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affect 뭐 영향을 미칩니다. affect 3단 처리하고 뭐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근데 요거 주의할 점 the way how 같이 쓰면 돼야 안 돼요? 오케이. the way how는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은 언어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does language affect the way we think? 그러나 언어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거가 이제 연구의 시작점이었다. 그죠? 다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언어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언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 People have debated this idea for years. 사람들은 자,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논의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수년 동안. 자,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죠. The famous Greek philosopher Plato believed the world around us determined our language and thought. 자,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뭐라고 믿었습니다? 플라톤. 플라톤. 플라톤을 쓰면 이렇게 써요. 자, 뭐라고 믿었느냐? 데티아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즉 우리의 주변 환경이 주어 결정한다. 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도 결정해 준다. 즉 우리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또 the 18th century German scholar Wilhelm von Humboldt believed thought were determined by language. 18세기의 독일의 학자인 빌헬름 폰 훔볼트는 또 뭐라고 믿었느냐? that 이하라고 믿었습니다. 자, 목적격, 접속사 생략 가능하죠? 얘랑 얘랑 다 생략 가능합니다. 사고는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오케이, 이건 우리 BPP의 수동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언어와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훔볼트는 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언어에다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언어가 우리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훔볼트는 yes. 되겠죠? 자, 1950년대에 이르러서 in the 1950s, American linguist Benjamin Wolff's idea that Sapir-Whorf hypothesis became known to the world. 자, 미국의 언어학자, linguist 하면 언어학자죠, 언어학자. 미국의 언어학자였던 Benjamin Wolff의 생각, 즉, Sapir-Whorf hypothesis 가설, 자, 이 가설이 자, become known to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 가설이 뭡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It states that people who speak different languages think and see the world differently. 자,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꾸미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뭐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달라요. 즉 세상을 자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것을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언어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와 뭐 사고방식,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가설? 이 가설의 핵심이었습니다. 언어가, 자, 그러면은 이 사람 훔볼트의 뒤를 이어서 언어가 우리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 후는 뭡니까?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이건 2번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자, 다시 가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언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for years,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고대, 유명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이 우리의 언어와 사고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어와 사고는 어디에서 왔나?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 세상에, 우리 주변을 둘러싼 세상이 뭐 언어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는 이제 플라톤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18세기 독일의 학자 자, 빌헬름 폰 훔볼트는 사고가 언어에 의해서 발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즉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1950년대에 이르러서 이걸 좀더 정교하게 이론화합니다. 뭐 가설을 내리죠. 미국의 언어학자 벤자민 월프라는 사람이 세퍼 월프 하이프테시스라는 게 가설을 세웠는데 세상이 알려졌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접속사 that. 자, 뭐죠? 선행사가 people이니까 당연히 speak 나왔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것도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벤자민 워프는 강력하게 데디아를 믿었습니다. Language influences our thought and what we see. 자,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 뭐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보는 것. 이번 what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뭐뭐 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워프가 믿었습니다. 뜻은 뭐로 쓰였어요? 접속사에 대시되겠네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벤자민 워프는 강력하게 믿은 게 뭐다? 언어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력하게 믿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eople see the colors of a rainbow differently based on the number and type of words used to describe colors in their language. 사람들은 무지개 색깔을 어떻게 봐요? 다르게 봅니다. 무지개의 색깔을 다르게 봐요. 같은 무지개인데 왜 색깔을 다르게 볼까? 뭐뭐에 근거하여. 뭐에 근거해서? 숫자입니다. 또, 유형입니다. 단어. 단어의 수와 유형. 단어의 수와 유형에 근거해서 같은 무지개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어떤 단어인데요? 그들 언어에서 색깔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단어.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나라는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10개 있고 B라는 언어는 20개 있다. 그러면 언어 색깔을 나타내는 개수의 차이가 나니까 같은 무지개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르죠. 그렇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약간 이 부분을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언어에서는 야, 그건 노란색 아니야. 바바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색깔이 그들만의 구분법이 있겠지.
그죠?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데 이 노랑이나 이 노랑색이나 그냥 이 노랑색이나 우리는 그냥 다 노랑색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명백하게 다른 색깔이야 얘는 바바색이고 얘는 모모색이야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다시 사람들은 색깔 무지개의 색깔을 다르게 봅니다 그에 근거해서 자기들 언어에서 색깔을 묘사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의 숫자와 유형에 근거해서 요 단어 조금 요 문장 좀 어렵죠? 자, used to는 뭐로 쓰였습니까? 원래 be used to 하면 뭐뭐 하는데 쓰이다. be used to 하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즉 자기네 언어에서 색깔을 묘사하는 데 쓰여지는 사용되어지는 언어 단어의 숫자와 종류에 근거해서 무지개의 색깔을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The Inuit language has many words to describe snow. So, they think about snow much more intelligently than others. 자, 이누이트의 언어는 자, 갖고 있습니다. 즉, 많은 단어를 갖고 있어요. 어떤 단어? 눈을 묘사하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눈을 매일 눈을 보니까 눈도 다 같은 눈이 아닌 거야. 우리는 그냥 눈 하면 끝인데 우리도 사실 구분은 되죠. 뭐 사랑눈, 짓눈깨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 근데 이누이트들은 눈과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대해서 훨씬 더 intelligently 뭡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 더 영리하게 아니면 뭐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눈에 대해서 생각한다. 더 뭐 구분 지어 가면서 영리. 지적으로. 지적으로도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석한다 할까? 더 자세하게 그러면 더 다양하게 더 깊이 뭐 더 똑똑하게 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A psychologist named Lera Boroditsky ran a series of experiments to test Wolf's idea. 자 심리학자 누굽니까? 레라 보로디스키라는 사람라는 이름의 named는 뭐뭐라는 이름의 이렇게 한 심리학자가 자 a series of 뭐예요? 1년에 실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웁스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1년의 실험들을 자, 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벤자민 워프는 강하게 뭐라고 믿었느냐? 자,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무지개의 색깔을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뭐에 근거해서? 자,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 자, 색깔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의 숫자와 유형에 근거해서 자, 무지개의 색깔들을 다르게 봅니다. 이누이트의 언어는 자, 눈을 묘사하는 많은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대해서 훨씬 영리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합니다. 자, 레라 보로디스키라는 이름의 한 심리학자는 자, 이 워프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 1년의 실험들을 했습니다. 런은 여기서는 달리다가 아니죠? 뭐 운영하다, 경영하다, 실험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시하다 좋죠.